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제로 템 세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힘 17,959 이고요. 템은 아예가해 바이퍼에 있던 거 그대로 제 아액 메이템을 다 옮겨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액 280에 메이 100입니다. 그죠? 8432 플러스 60 380% 그래서 280에 메이 100입니다. 자, 아이템 9개 구매 가격 성배 7,500만원 벨트 30억 근데 추억을 제가 돌렸습니다. 무기 많이 들었습니다. 큐브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모자 15억 5천만원 52주업에 30% 완작이 되어있는 가벨론 두 줄짜리입니다. 상의 아, 상의는 20억 주고 산 아이템입니다. 에디 두 줄에 5에 60초 하이 30억 줬고요 4에 68에 에디 두 줄에 21% 신발 110추업에 21%에 2.5줄짜리 40억 줬습니다. 장갑 비숍이 팔던거 훔쳐왔습니다. 예상되는 가격 한 50-60억 정도 할거예요 아마도 그럴 것 같고요. 숄더는 28억을 주고 구매하였습니다. 리트마트 1억에서 2억 정도 되고요. 망토 38억 그리고 엠블렘 댄댄공의 올올공 그리고 펫 자석펫 84억 그리고 이거 6억 정도 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12 아 자석펫을 산 이유는 어차피 제로 쓰다가 나중에 캐시 이동 나올 때 옮겨도 되니까는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. 그리고 사냥 효율도 올라가고요. 그 다음에 젠 백업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피어스 롤링 커브 스핀 커터 스톤 브레이크 롤링 어설터 해가지고 15씩 다 3중 5코어를 했고요. 나머지는 5차 22 25 21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강화를 해놨습니다. 아,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키 세팅은 요렇게 됩니다. 자신이 편한 대로 키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이것으로 템 세팅, 젠 백업 키 세팅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